다가오는 휴가철,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권 발급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됐다는 소식인데요. 여권 발급 절차와 인하된 발급 비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좋은 소식!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여권 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재발급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최초 발급자는 꼭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뿐 아니라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여권 수령 또한 신청한 기관에서 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여권 발급이 가능한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여권 신청 발급 국내 대행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더 자세한 여권 발급에 대한 안내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